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슬로우왕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초보왕, 뭐 방부왕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제 스윙을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서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직접 보여드렸던 그 영상들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로우 왕이라고 해서 뭐 풀스윙은 풀스윙, 아니면 한 부분이면 한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슬로우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슬로우 왕 오늘은 이제 한 번만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풀스윙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컨벤셔널 스윙의 풀스윙을 1분 동안 진행을 하는, 또는 1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분 약간 미만이 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는, 아니 뭐 초 슬로우로 보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슬로우로 하면서 그 구간을 쭉 설명을 하는 이러한 패턴의 새로운 코너니까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한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우 왕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교습가로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구간에서 어떠한 점을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컨벤셔널 스윙의 그 풀 스윙 슬로우 모션으로 여러분께 첫 선 보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 understand everything. Wow. 네, 오늘은 컨벤셔널 스윙 풀 스윙이죠. 정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동작은 매우 슬로우, 말은 정상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손의 위치는 반드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이는 것들만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오른 어깨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 왜냐하면 손이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자, 시작을 할 때 이걸 갖다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 어깨가 아래로 들어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프 스윙까지는 전혀 손의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약간 숙여지는 형태, 측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깨로 밀고 있습니다. 무릎을 억지로 끌려올 필요가 없고 어깨가 더 이상 못 간다고 생각해서 하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체가 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대로 공을 응시하고 있죠. 그리고 하프 스윙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부터 왼손 코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프 스윙을 지나자마자 왼 무릎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대로 계속 코킹의 형태가 돼서 올라가고, 팔만 드는 게 아니라 팔이 올라가는 만큼 어깨 턴도 늘어나고 있고, 탑스윙까지 갔죠.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는 출발의 역순, 왼발 앞꿈치가 뒤져집니다. 그리고 클럽을 약간 뒤쪽으로 떨어뜨리는 형태를 통해서, 샬롱이란 동작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고 왼 무릎이 벌어지는 형태, 그리고 최초의 탑스윙에서 있을 때 이 간격, 손과 왼 무릎 또는 왼 발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손이 접근할수록 오히려 몸이 도망가려는 형태를 취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다 나갔죠? 그 다음부터 무릎이 나간 다음에 펴지기 시작하면서 골반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을 붙이고 치는 골퍼도 있지만 그대로 아직까지는 손이 원점으로, 원래 있던 원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가주고 골반이 도는 형태, 그리고 하프스윙 왔을 때는 지면과 여전히 꺾이지 않은 모습 볼 수 있고 무릎이 굽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임팩 순간에는 힙이 거의 돌아가 있는 형태. 하지만 임팩 순간에는 팔이 펴지는 형태가 아니라 굽어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무릎은 약간 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은 맞은 상태에서 쭉 뻗어나가죠. 그리고 스퀘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돌아 들어오는 상태에서 맞고 쭉 뻗어서 완전히 뻗어치는 그 타이밍에 무릎이 펴집니다. 약간 뒤로 와서 펴지는 상태에서 쭉 최대한 이때까지는 공을 봤죠. 하지만 타겟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주면서 목에다가 피니쉬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게 슬로우 왕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천천히 하는 슬로우였지만 조금 빨리 가는 슬로우로 갑니다. 자, 어드레스 갔어요. 그리고 안쪽. 안쪽에서 최초의 어깨로 밀고 출발. 하프스윙 왔을 때 그때 이제 왼무릎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코킹이 살살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살 들어가죠. 이때 팔은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 어깨는 들어올리지만 함께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쭉 팔은 뻗어져 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디디면서 왼발 앞꿈치, 앞꿈치가 나가면 왼무릎이 같이 굽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지면 발력을 얻어내고 왼무릎이 밖으로 빠지는 형태. 빠진다는 건 최대한 도약을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무릎의 도약을 통해서 엉덩이는 돌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엎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뒤로 딜레이를 시키기 위해서 샬로잉이랑 동작을 해요. 근데 그건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고 이 상태에서 쭉 들어와서 원래 손이 있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 원래 있던 위치를 찾아오고, 그 상태에서 다 굽어지지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맞고, 그 다음에 쭉 밀어내다가 펴는 위치에서 같이 펴고, 그 다음에 쭉 편 상태에서 거의 눈이 헤드를 따라가는 스피드로 돌려주고 헤드가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헤드 버리고 타겟을 보는 이러한 형태로 스윙을 합니다. 자, 이번에 측면에서 볼까요? 자, 측면에서 똑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손의 위치가 놓여 있고, 자, 똑같습니다. 어깨가 쭉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왼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가다 보면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등각도 하고 페이스 각이 거의 맞죠. 그 다음에 하프 갔을 때 아직은 무릎은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코킹이 들어가는 시점에 무릎이 반응이 좀 커지면서 컨벤셔널 스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킹, 그 다음에 하프 스윙 왔을 때는 거의 90도로 꺾여 있고 이 상태로 어깨 돌고 손도 위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이 양손이 내 머리 뒤쪽으로 넘어가는 느낌. 저는 팔도 길지 않고 유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갑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 앞꿈치 디디고, 디딘 상태에서 디뎠으면 이 힘을 왼 무릎을 벌리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엎어지기 때문에 약간 손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 왜냐면 원래 위로 올라갔던 거를 같이 그 라인으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내려간 형태. 그리고 손이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있던 위치로 오는 거죠. 가고 벌어졌죠. 그 다음 골반이 돌기 시작해요. 이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위치로 오려고 해서 하프 스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팩 순간에는 무릎이 약간은 굽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굽어진 상태에서 힙이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쭉 계속 무릎이 펴지면서 딱 양팔이 펴지는 시점에 무릎이 펴지고, 그 다음에 눈은 헤드를 따라갑니다. 보이는 데까지. 그리고 넘어가면 타겟 쪽으로 눈을 돌려서 목에다가 피니쉬를 걸어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슬로우왕, 오늘은 그 컨벤셔널 스윙, 풀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어떤 레슨부터도 힘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태풍 스윙이라든지 절대 스윙이라든지 옥 스윙이라든지 어프로치, 드라이버,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이런 거 전부 다 슬로우왕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이었습니다.